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좀 조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분노조절장애인데요. 선생님들은 이 분노조절장애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네, 아무래도 분노조절장애 하면 떠오르는 거는 분노조절장애 특 해가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 잘 조절된 파이터 앞에서 네, 굉장히 순해지는 그럼 어떤 파이터분이 자기 SNS에 올렸었던 거잖아요. 누가 보복운전을 했나? 차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와서 막 아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해서 창문을 쫙 내리니까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뭐 이런 거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진료실에서도 간혹 분노조절장애를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뇌부자들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셨죠? 40대 가장이셨는데 아내한테 별거 아닌 일에도 계속 화를 내고 폭언하고 손찌검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가 아내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냈고요. 오랜 친구한테도 화를 내서 결국 절교까지 당했던 그런 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분노조절장애로 교수님 외래를 쭉 다니고 계신 분인데 본인의 순서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면서 거기서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문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의뢰가 돼버린 거예요. 좀 진정시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던 환자분을 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50대 여성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진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화가 나면은 정말 주체가 안 된다, 말 그대로 좀 꼭지가 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을 나가다가 도로가 이렇게 합류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딱히 뭐 나쁜 뜻을 가진 건 아니지만 픽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야 하고 움찔하게 되는 상황. 이제 뒷차 입장이잖아요. 네, 그 뒷차 입장이셨던 거죠 이분이. 이제 앞차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서 조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냥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도 타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좀 정신을 차리고 아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분노조절장애라는 단어는 저희 과에서 물론 쓰기는 쓰지만 이걸 어떤 하나의 진단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분노조절장애와 제일 근접한 진단을 꼽으라고 하면은 간헐적 폭발장애 이 진단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진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윤희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 네.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거는 여러 차례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거를 일컫는데요. DSM-4에서는 물건을 부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떤 손상을 주는 행동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DSM-5로 넘어가면서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폭언이라든지 아니면 위협하는 행동 이런 것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럴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어떤 자극은 있거든요. 뭐 좀 전에 오동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차가 갑자기 뭐 확 끼어든다든지 그래서 깜짝 놀라게 뭐 그럴 때 누구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나죠. 화가 나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빵 한다든지 한 요 정도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스트레스 원인에 비해서 과도하게 행동이 굉장히 클 때 그럴 때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 뇌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질환, 양극성 장애 같은 것들 그걸 배제해야 그쵸, 되는 대표적이죠. 게 꽤 중요하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횟수가 돼야 진단을 할 수 있냐 요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육체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언어폭력이나 위협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을 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뭐 육체적인 직접적인 피해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건 1년 동안 네, 3번 정도. 아하, 네. 기준에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적이면 안 됩니다. 계획적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희우를 좀 때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는 거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번 얘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하나 걸리는 순간 내가 나가면 준비하고 있던 펀치를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네네. 그리고 나이 기준도 있습니다. 네. 나이요? 네, 나이 기준. 나이? 6세 이상일 때만 진단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재산상의 피해를 가해
하는데요. 네. 나이가 진단 기준은 맞지 않다. 그렇죠. 재산상의 손괴 자주 입히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이라는 진단 기준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에 세 번이었다면.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잘 조절되고 약한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특성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죠, 사실. 네. 상대가 누구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순간적으로 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뇌손상이라든지 양극성장애 조증 이런 경우에서는 워낙 공격적인 행동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야 되고 또 한 가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건 술 마셨을 때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동훈이가 술을 마시고 부셔서 핸드폰을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사용 장애가 진단되는 거죠. 아, 그렇죠. 실제로 이런 폭력성을 주소로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진단내리게 되는 건 정말 반사회사 성격, 반사회사 성격 장애라든지 알코올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DHD 때문에 ADHD에 보면은 충동성 있잖아요. 이 충동성 때문에 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간헐성 폭발 장애보다는 ADHD, 알코올, 그런 반사회사 성격 같은 걸 진단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반사회사 성격 때문에 폭력성을 가지게 됐느냐 혹은 정말 간헐성 폭발 장애 때문에 폭력성을 가지게 됐느냐를 좀 나눌 때 보는 게 좀 죄책감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받던 분께서는 4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순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집에만 가면 아이들하고 아내를 그렇게 때리십니다. 때리고 나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셔서 거의 우울증에 걸리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죄책감이 너무 상당하시고 본인이 이제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진단 기준에 딱 맞아서 간헐성 폭발 장애로 진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의 보고인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게 폭발하는 이벤트가 있은 후에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오히려 공허감이나 우울감 같은 거를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 버젓이 기술이 되어 있던데 저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아하겠네요. 그런데 이 분노조절장애라고 했을 때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진단이 있는데요. 바로 외상후 격분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어떤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담감, 그리고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그 사건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을 이 외상후 격분장애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어떤 증오감이라든지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분노의 감정 상태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을 외상후 격분장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보통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그런 강압적인 어떤 대우를 했다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 그렇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당한 대우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노 이외에 무력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돼, 이 군대가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좀 지금보다 좀 더 이전 세대의 군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외상 격분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까지 이 분노조절장애라고 불리우는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약물치료를 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거는 발프로에이트라는 약물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흔히 상품명으로는 데파코트, 데파킨 이렇게 부르는 약들인데 보통은 조울증에서 조증 상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충동조절이 어렵고 분노에 대해서 어떤 행동조절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이 약 저도 많이 쓰는데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약이 항전간제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항간질제 예전 네, 편으로 네, 나오죠. 그렇죠. 간질 경련이 생길 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쓰는 약이라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떤 약전을 보시고 나서 나는 뭐 경련이 있는 경기라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약을 쓰느냐 네, 안 그래도 약간 충동에 약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니까 화를 이렇게 내시게 되는 네, 거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충동 조절하는 데 쓰이고요. 물론 이게 그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불안, 충동을 낮춰줄 수 있는 약이고요. 뭐 드시는 분들께서 아, 뭐 이거 효과가 있나? 라고 하시다가 좀 드시다 보면 아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내가 옛날이었으면 많이 냈을 텐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정도의 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약물이 불안을 다스리는 약인데요. 우선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약은 좀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벤조디아제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탈 억제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탈 억제까지 갑자기 돼버리면 굉장히 크게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술 마시면 개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술이 이 전두엽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 그쵸. 때문인데요. 네,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그런 항불안제들이 그렇게 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불안할 때 쓰는 약 중에서 프로플라놀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뭐 인데놀이라는 약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충동성, 분노 이런 게 폭발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면은 굉장히 좀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화가 나게 되면 일단 막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서 그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이 그 신체 증상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거죠. 화가 났는데 가슴은 그만큼 안 뛰어요. 그러면 약간 차분해질 수 있는 그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신체 감각이 어떤 생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각이 생각의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의 작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고 또 쉽게 흥분하게 돼서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작용을 늘려주는 항우울제 SSRI 같은 약물을 어떤 공격성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물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약물치료만큼이나 뭐 상담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초법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노가 탁 자극된 상황에서 욱 하고 화가 올라간 게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데까지 한 15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15초가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욱한 그 감정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도 별거 아닌 거에 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속으로 15가지 한번 세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계속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정도까지 지나면 웬만큼 감정적으로 확 올라온 분노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까지도 화가 나면 저는 그 다음엔 나가서 따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했는데도 화가 나면은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정도 참으셨으면 네, 많이 참으신 거죠. 저는 그 아까 신체 증상 조절하는 게 분노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호흡 이제 천천히 이제 복식 호흡 하시는 연습, 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찬물로 세수하시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화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을 틀고 세수를 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신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도 하는데 보통 얘기를 하실 때 사소한 걸로 내가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한테는 그게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애가 그럴 수 있지. 인데 이분께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이에요. 자존감이 낮거나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구나. 그런 분이라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죠. 나한테 일부러 그러나? 라는 생각
생각 때문에 화가 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네, 사소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이드를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때 처음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아, 네. 절대 안 되죠. 아, 이런 거 다 지고 치우고 그냥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연습들은 좀 평상시에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감정일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꼭 분노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촉발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구분해가지고 적어보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있게 되면은 화에 압도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분노 조절이 안 되신다든지 아니면 혹은 주위에 이렇게 분노 조절 안 되는 분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뭐 분노일기나 어떤 15초법 이런 거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